어떻게 교류에서 직류 릴레이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 전기입니다. 주변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전자제품들은 대부분 직류 전원을 사용을 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교류 전기를 전자제품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합니다.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화면에는 교류 전원부에서 배선용 차단기, 퓨즈까지 모두 교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회로 기판 PCB통에 직류 전원을 만듭니다. 직류 전원을 통해 사용자가 푸시버튼 PB1을 누르면 직류 릴레이에 전원이 공급되고 화면 표시장치 DISP 가동작을 합니다. PB2를 누르면 DC 릴레이 전원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전자회로 기판 PCB의 동작에 대한 간단한 회로를 살펴봅니다. PCB를 직접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류 전원 장치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 220V 또는 110V를 낮춰주기 위해서 트랜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출력되는 전압을 15V로 하였습니다. 네 개의 다이오드를 통해서 직류 전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7812V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12V 평활한 직류 전류를 만들어 줍니다.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빨강색 LED가 켜집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사용자 푸시 버튼에 따라 동작이 됩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각 기구별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동작 검사를 시작합니다. DC 릴레이의 동작 상태와 푸시 버튼, 램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PB1, 버튼을 누르다. PB1, 버튼을 뜨다. PB2, 버튼을 누르다. PB2, 버튼을 뜨다. 배선용 차단기, 입력 오프. 교류 전원에서 쉽게 직류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꾸어 줄수 있습니다. 이것을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을 인버터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확인하세요. 더욱더 많은 학습 영상을 만들어 갑니다. 기타 질문은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